영철 씨가 순자한테 가야지. 아닌가? 옥순이 씨한테 얘기를 들어야 되나? 뭔가 누구랑 아, 옥순이 씨한테 대화를... 얘기 한번 들어야지. 한 시간 뒤에 얘기했잖아. 대화를 하려고. 옥순이 씨한테 일단 얘기 들어야지. 깜짝. 깜짝. 우리 둘이 같이 가볼래? 하필이면 옥순 순자야. 같이 하자. 여보세요? 세요. 누구세요? 여보세요? 어? 누구세요? 누구? 이거 받으시는 분 누구신가요? 누구게요? 누군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뭐 하시게요? 언니 초딩들아니요? 누구실까요? 여러 드릴게요. 너무 초딩들이. 아니 왜 물어보지? 일단 누구신지 모르시겠지만 그 순자님 좀 보내주세요. 오. 그 순자님 좀 보내주세요. 제 예상대로 예, 그렇죠. 예. 영철 씨는 순자 씨한테 가서 이제 또 이야기 좀 해야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접니다. 같이 가자고 아, 얘기하러 왔어요.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뭘, 그 우리 시간이 애매해서 식당이 네. 네. 뭐가 열려 있을지 어? 사실 모르죠. 데이트권이 네. 있어요, 영철한테? 자, 데이트권. 아. 두 번째 종목. 어. 아, 뭐 하는구나. 아. 네, 제작진이 저기다 탐나부터 매달아 놓은 맞죠. 것들 있어요. 네. 네. 그거 꺼내드릴게요. 아, 우리 늘 하던 거 있죠? 모범 시민 같은 아~ 거. 아, 처음 네. 거 아니에요? 파란 종이, 노란 종이. 왜? 뭐예요? 킹 오브 모태 솔로. 나이 제일 많은 사람이죠. 모태 솔로는 가장 오래됐도록 그렇지. 근데 우리는 둘이 몇 달 생일? 월을 안 물어봤는데? 생일 차이가 있잖아. 나? 3월. 그럼 먼저. 어? 내가 제일 연장자야? 정력상이네. 감사합니다. 해야죠. 아, 그래도 영태킹이 됐네요. 오, 네. 좋네. 고령자를 이제 우대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못쓸 기간 우대죠. 네. 읽을게요. 이성에게 가장 먼저 마음을 표현한 자. 이성에게 아, 그... 먼저 대화를 해서 데이트를 신청하신 분이에요. 제일 먼저 표현한 사람? 아, 누구였을까요? 명식님이 여성 쪽에 있을 수 제일 먼저 나갔죠. 그런 거 같은데? 내일 아침에는 좀 데이식스 노래를 들으며 아~ 구보를 함께 아~ 네. 괜찮은데 이렇게 최종 커플 갈 줄 알았거든요. 선생님, 데이트 권 드릴게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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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을 현재라고 합니다. 야~ 세 번째 폰 솔로 나라의 모범 시민. 뭔가를 잘 정리하고 아. 키우고 뭐 그런 건가 보다. 그래서 첫날 저녁에 끝까지 남아서 아. 정리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하신 네. 상철님. 오, 이건 진짜 큰 상이지. 와, 상철 씨. 그러니까 우리가 저런 거를 또 놓치면 안 되거든요. 그치. 저게 이제 결혼해서 그럼요. 밀린 설거지 잘 가야. 얼마나 저게 쉬운 일 아니에요. 부지런하다. 아 이렇게 해서 영철, 영식, 상철이 추가 슈퍼 데이트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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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백질 먹을까요 그러면? 뭐 여기? 고기 먹으면 좋겠지만 그대가 원하는 걸 먹어도 상관없어요. 고기 좋아요, 고기. 그러면 그걸 이제 어떻게 찾지? 내가 찾아볼게. 네, 저도 찾아볼게요. 아,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나는 숙소에 가겠습니다. 네. 준비하고 계세요? 네. 아, 그래도 나에게 또 한 번의 기회가 왔구나. 이거 너무 감사하다. 어. 데이트권은 순자님께 쓰고 싶어요. 그래, 잘했다, 영철 씨. 아까 옥수님하고 데이트를 이제 할 때 1대1 대화를 했었는데 근데 옥수님이 뭐 한 시간 정도 뒤에 대답을 준다고 했는데 대답이 안 왔기 때문에 이야기를 좀 더 나눌 시간을 만들까? 그거는 좀 더 생각해봐도 돼요. 그러면은 좀만 더는 어느 정도일까요? 뭐 한 시간? 한 시간? 네. 마음 한켠이 허전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그랬던 부분이 좀 컸어요. 괜히 기대했던 사람이 안 오니까. 아. 뭐 그러면은 굳이 오스님한테 부담을 주면서까지 뭐 그 해소되지 않은 그거를 좀 더 알아보는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 뭐 더 저랑 좀 대화를 좀 많이 했고 더 좀 직접적으로 응원을 해준 순자님이랑 뭐 한 번 더 얘기를 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에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아, 나는 순자 씨 잘 됐으면 좋겠는데. 맞아. 영철 씨가 이제 진짜로 좀 잘 봤으면 좋겠어. 그래요. 나는 순자 씨랑 영철 씨도 너무 잘 어울린다고 난 생각하는데. 나도. 영철 씨 이제 모범 시민으로 받은 슈퍼데이트권을 영철 씨는 정숙 씨한테 써야 되지 않을까요? 영재 아닐까요? 성철님이다. 네. 영자님 좀 불러주실 수 있나요? 영자님. 잠시만요. 네, 영자 씨. 왜냐면 눈을 봤어, 나는. 성철 눈을 봤어. 남자는 약간 허기지만 이거. 그런 거 알지? 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일 맛있는 거 먹으러 가죠. 저녁이라. 근데 그 뭐지? 좋아하시는 거 찾아보니까 한 군데밖에 없는데 될지 안 될지 몰라가지고. 뭐예요? 회덮밥이나 회 쪽으로. 오늘 좀 저 뛰었더니 고기가 많이 싶어가지고. 네. 열심히 뛰셨으니까 그러면 그 준비하시고 네. 네. 드실 준비하시고 좀 이따가 뵙겠습니다. 네. 예. 네. 맞습니다. 형철이 저렇게 준비하는 것도 다 하나하나 배우는 거잖아. 영자님한테 쓰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얘기하면서 약간 그 벽 같은 게 느껴졌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게 좀 이성으로서의 벽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고생도 많이 하셨으니까 마지막 날이라도 뭐 괜찮은 식사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예. 아, 그 영자 씨 너무 소녀 같아. 데이트 가기 전에 내가 어떻게 보였는지 저게 다 체크하는 거란 말이에요. 저게 날 위해서도 있지만 상대방을 위해서도 있거든요. 근데 멀리 봐도 예쁘신데 뭐. 영자 씨가 데이트 한참 준비하고 있고. 근데 몸을 만드시는 분이라서 아무거나 드실 수가 없는 것 같아서 단백질 먹을까요? 라고 했는데 그게 맞나요? 그럼 고기다. 그렇죠. 닭고기, 소고기. 샐러드도 괜찮을 것 같고. 아, 근데 샐러드가 밤에 안 하네. 또 계란은 아까 안 드신다고 하던데. 되게 제한됐다. 고기. 아, 우리 순자 씨가 오히려 메뉴를 고민해주네. 안심. 야, 저 벌써 4조 하려고 하는 거야? 천사야, 천사. 야, 저 프로 선수들, 그 아내분들이 정말 막 뭐 식단 이런 것도 다 봐주시잖아요. 단백질 쭉 먹으면 되지. 그냥 프로틴 사다가. 프로틴 한 끼요? 중천원 해가지고. 자, 우리 영식 씨. 여보세요? 영숙님 좀 불러주세요. 네? 영숙님, 영숙님. 아, 네. 불러요. 아, 저예요? 네. 다녀와요. 아, 네. 네, 영숙 씨의 약간 지금 좀 바뀐 마음은 아직 영숙 씨는 눈치를 못 챘고. 안녕하세요. 저와 데이트를 해주시겠습니다. 쓴나? 네. 지금 준비되셨어요? 네, 나와주세요. 네. 위에 괜찮아요? 네, 괜찮아. 아, 지금 가면 돼요? 네. 아, 분위기는 좋은데, 그죠? 그러니까 일단 이제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영숙 씨의 진짜 속마음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아, 이 둘은 약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얘는 될 것 같으면서도 안 되고. 아, 감사합니다. 근데 다른 분한테 고백했다가 죄송합니다. 그냥 계속 대화하면 할수록 더 알아가고 싶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필이 통하는 것 같습니다. I am solo. SBC plus minus. Hey. I need a solo. Yeah.